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지봉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산의 별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천산의 별들을 보완 설명하고 갈대밭을 억새밭으로 정정합니다. 천산에 억새밭이 많은데 갈대밭과 혼동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억새밭으로 정정합니다.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공포스러운 이야기나 기이한 이야기 등을 많이 듣고 경험하며 살아왔지요. 천사나 귀신 이야기 등 기타 무서운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호천사나 서양에서는 요정 등의 이야기가 많은데요. 제가 실제 경험한 실화를 바탕으로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해설하겠습니다. 1년. 1년은 기, 함, 경, 결련으로 구성되는데요. 기련, 천산, 낙일, 모, 등반. 발부, 비낭, 혹서제. 해가 저물어 어두워졌는데요. 야간 등반을 하기 위해서 천산에 오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발부, 비낭, 혹서제. 비행 배낭을 짊어지고 출발하였는데, 계절이 여름인지라 몹시도 도원노라. 혹서제에서 제는 어조사 제자입니다. 함년 곡 우망 황황급히 제가 구부능선쯤 계곡에 올라 잠시 계곡을 내려다보며 바위에 걸터앉아 쉬고 있었는데요. 어떤 비명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계곡이 깊어서 누군가 추락하여 비명 소리를 질렀나 계곡을 찾아봤는데요. 누구 안 계세요? 괜찮나요? 하고 쭉 둘러보았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 망자의 혼령일 수도 있다 생각하여 잔뜩 겁을 먹었는데요. 황급히 배낭을 짊어지고 정상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황황급히 황황 허둥지둥 뒤도 돌아볼 수도 없고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무조건 정상으로 뛰었지요. 태어나서 50kg 정도 되는 배낭을 메고 이렇게 힘껏 뛰어본 적은 처음입니다. 안심, 운적, 행, 사무. 뒤에서 내 뒤를 쫓아온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마침 정상 쪽에 억새밭이 있어 나는 슬라이딩 하듯이 갈대밭, 억새밭으로 숨어 몸을 바짝 엎드렸습니다. 은적, 갈대밭에 몸을 숨기는 거죠.
한참 후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안심하였고, 그 와중에도 제가 독사를 의식했는데, 다행히 독사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경련, 봉두 월영 공공무. 밤이 되자, 봉두, 산 꼭대기 정상이죠. 월영, 달빛만 비추고, 공공무, 텅 비어 잠잠하는구나. 당연히 야간이라 아무도 없지요. 네, 정녕화. 어찌나 고요하던지, 솔솔풍, 쓸쓸한 바람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공, 활, 호리, 시, 저후. 봉우리 너머에서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는데요. 공, 두려웠노라. 밤이 깊어지고 칠흑 같은 밤이 돌아왔는데요. 긴장이 풀리고 산 정상이라 다행히 모기도 없고 하여 돗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정정두 상진암. 정정,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반짝 빛났는데요. 북두칠성, 북극성, 은하수 등이 있었고, 그 유명한 견우진녀성도 찾아보았습니다. 이따금 남쪽 지초산 상공 쪽으로 별똥별이 떨어지기도 하였지요. 나는 무아지경에 빠져 별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없이 헤아렸습니다. 별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알퐁스 도데의 작품 별이 생각났습니다. 참고로 알퐁스 도데는 1840년에 출생한 프랑스 소설가인데요. 유명한 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알퐁스 도데의 별. 주인공은 프로방스 지방 리르봉산 농장에서 양을 치는 20세 목동이다. 나는 세상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보름에 한 번씩 식량을 날라다 주는 농장 사람들 뿐이다. 나는 농장에서 오는 꼬마 일꾼이나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에게 이런저런 소식을 묻지만 가장 큰 관심사는 오직 아름다운 주인집 딸 스테파네트 아가씨이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농장에 그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타나지요. 다행히 늘 오던 꼬마 일꾼은 병나고 아주머니는 휴가 중이어서 자신이 대신 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식량을 전해주고 집으로 돌아가던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비에 옷이 흠뻑 젖은 채로 되돌아옵니다. 소나기 때문에 계곡물이 불어나 빠질 뻔한 데다
날이 어두워 농장으로 다시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불을 피워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옷을 말려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앉아 있는 모닥불 곁으로 다가오지요. 스테파네트는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내가 들려주는 별들의 이름과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새 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잠이 들지요. 나는 끝까지 성스러움과 순결함을 잃지 않고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잠든 얼굴을 지켜보며 꼬박 잠을 세웁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으로서 명작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연 시작합니다. 자, 호련랑, 출현황. 자시는 밤 12시이죠. 호련, 문득 한 낭자가 나타나 몹시 놀랐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미증 황홀 사요정. 요정처럼 황홀했는데요. 미증은 미증유의 준말이죠. 지난 시간에 요정은 사람과 천사의 중간 존재라고 하였고요. 서양에서는 요정의 나라를 믿고 있습니다. 기 삼경야 수하처. 도대체 상경 야심한 이 밤에 어디서 온 누구시오? 하고 나는 떨리는 몸을 진정하고 태연하게 물었는데요. 여인은 답합니다. 약소동행 득세형. 만약 나와 함께하면은 이 세상을 다 얻을 것이어요. 소는 소조의 준말로 아가씨나 낭자로 해석되고요. 저는 다시 태어난 척, 문, 혹 비마호 가사. 문론이 당신은 천사를 가장한 악마가 아닌가요? 여인은 답합니다. 군, 사연, 불협관해. 군이시여, 사모하고 연모하면 기쁘지 아니한가요? 불협관해는 기쁘지 아니한가인데요. 불협 여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동허 탄적 쌍쌍옹. 새벽 동이 트자 모든 것은 온데간데 없고 다만 억새만 쌍쌍이 퐁하는구나. 동자는 동틀통이고 단은 단지의 준말이죠. 윤, 부지생, 일몽여. 진실로 인생 알수 없구나. 일몽여, 한낮 꿈이런가 하노라. 한바탕 꿈은 고사성어로 일장춘몽이 있는데요. 한바탕 꿈을 꿀 때처럼 흔적도 없는 밤의 꿈이라는 뜻으로 인간 세상의 덧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참고로 남가일몽이라고 하는데요. 남가일몽은 남쪽으로 뻗은 나뭇가지 아래의 꿈이라는 뜻으로 덧없는 꿈이나 부귀 영화를 이루는 말입니다. 남가일몽의 출처는 중국 단나라 전기소설인 이공자의 남가태수전에 실려 있는데요. 주인공 순우균이 남쪽으로 뻗은 느티나무 가지 아래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계양국의 초청을 받아 20년 동안 부귀 영화를 누리는 꿈을 꾸다가 한순간에 깨어났다고 합니다. 어때요? 이해가 되시죠? 이연의 마지막 아부는 여, 같을 열자입니다. 3년. 3년은 생략되었는데요. 하늘 높이 비행하는 장면인데, 하늘로 날아오르는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이 한 차례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